하겠습니다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. 근데 평상시 이렇게 자상하니 참 잘해주셔요. 그리고 사랑한다, 그리고 수고했다, 그리고 다 끌어준 것도 잘하셨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앞에 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뭐 데이터도 하고 뭐 있다는데 저도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저기 뭐야 기대를 갖고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성환 선생님, 박하호 과제가 있습니다. 6월 말까지 꼭 제출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창균 형제님의 아내 김설희입니다. 저희는 만난 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너무나 넘치게 잘해주는데 제가 늘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늘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늘 일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니까 늘 바쁘고 그렇지만 그걸 다 이해해주고 혼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어서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뭐 못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교회 일로도 많이 늦을 거고 많이 또 바쁠 건데 네, 그런 것들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최영선 집사님의 아내 박미숙입니다. 어머니 학교를 한것 같이 아내 학교는 더 잘하겠다고 그러시네요.